예, 오늘 진도 219페이지. 상괄이죠. 상괄 하겠습니다. 상괄. 예, 요 상괄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보면은 문왕의 전체 궤 전체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도는 원형 이정 물룡 유왕왕이요 이건우. 이게 문왕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단활 나왔지요. 단활. 공자의 단활이죠. 십익 중에 공자 단활 나왔지요. 단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활도 공자 말이죠. 이거 보충 설명한 게 상활입니다. 여기 상활인데, 뒤에 한번 남겨보 있어. 초구 나오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상활 있지요. 초구 다음에 상활, 그 다음에 유기 다음에 또 상활, 계속 상활 상활 계속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상활은 뭐라 했습니까? 대상전이고, 각 효마다 상활이 계속 나오는 것은 소상전이다 그랬죠. 그리고 요 처음에 상활 나오면 대상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요,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활. 운뇌둔이니, 요 운뇌든 수뢰둔인데, 아까는 우뢰, 우, 비우자가 나왔고, 여기서는 구루문자가 나왔죠. 운뇌둔, 같은 뜻이 수나 우나 운이나 같은 물이니까, 여기서는 운뇌둔, 운뇌가 둔께다, 어류, 둔께가 되니, 군자 이하여 경륜하느라. 군자 이하여 했는데, 요 동사가 없지요. 없는데 우리 책에는 군자가 보고서 이래 해놨지요. 군자가 보고서. 군자 이해하는 게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해석할 때 군자가 이것으로서, 뭐그 직역으로 하면 이것으로서인데, 그냥 이것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서, 항상 우리 해석할 때는 군자가 보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군자 이하여 나오면은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경륜한다. 경륜하나니라. 경륜. 경영하는 게 경륜이죠. 그냥 경륜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거.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게 경륜이죠. 그러니까, 운뇌둔. 구름과 우뢰가, 구름이라 하는 건 아직 비가 안온 상태가 운이죠. 비가 아직 안온 거. 운뇌가 둔이니, 군자가 보고서, 이걸 보고서, 경륜한다. 천하를 경륜한다. 천하를 다스린다. 전 보겠습니다. 감을 불운우 말하지 않다. 우라고 말하지 않고. 감인데, 요거는 감깨니까, 우라고 말해야 되는데, 육감수잖아요. 그리고 비로고 말하지 않고 운이라고 구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는 위구이 미성자니 운은 구름이라는 것은 위구 비가 되다 미성자 이루지 않다. 그러니까 위우 이거 해석할 때 뒤에 거하고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니까 위우 비가 되다가 아니고 비가 되고자 하나, 그러나 미성,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비가 되고자 하나,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니. 그러니까 비가 아직 안온게 구름이잖아요. 그게 구름이니. 미능 성우하니. 아직 능이 성우, 우를 이루지 않았다. 아직 비결을 이루지는 않았으니. 소위 위둔이라. 소위 위둔, 둔이 되는 소이다. 둔이 되는 까닭이다. 둔께 어려움이 된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구름만 끼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되는 소리다. 군자 관둔지상하여. 군자가 관보다 둔지상 둔의 상을 보고 경륜천하지사 경륜하다 다스리다 천하지사 천하의 일을 다스려서 이제어 둔난이라 하여 이것으로서니까 접속사죠. 구제하다. 둔난. 둔난을 구제한다. 어려울 둔, 어려울 난. 이것을 군자가
돈의 상을 보고 천하의 일을 경륜하여 어려움을 구제한다. 그 다음에 경위 윤집 경위 경은 위 다스릴 위 경은 다스림이고 윤은 집 모을 집 이을 집 밑에 보면은 이을 집 해놨지요. 이을 집인데 모을 집도 하나 적어놓으시죠. 모을 집 윤은 모은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스리고 모은다 이 말이죠. 경은 위고 경은 다스리는 거고 윤은 모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으고 다스린다는 것은 위 영위 영위하는 것이다. 여기 바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주자도 본의에 보면 또 경륜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본의 보겠습니다. 감을 불은수이 은운자는 이것도 비슷하지요. 감을 불은수 수라고 말하지 않고 운이라고 말한 것은 정자는 불은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불은수 수레 둔이니까 바로 수로 썼습니다. 수라고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운 구름이라고 말한 것은 미통지 아직 통창하지 않다 아직 통하지 않은 뜻이다 아직 비가 안온 뜻이다.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은 치사지사 치사 씨를 다스리는 일 씨를 다스린다 하는 것은 배짜는 일이죠. 배짜는 일이니 경은 인지 경이라는 것은 이끄는 것이고 윤은 이지 다스리다 다스릴 리 이끌고 다스리는 게 경륜이다. 그러니까 경은 길게 들어놓은 게 경이죠. 그 배짤 때 옆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눌러주고 실을 넣고 눌러주고 실을 넣고 눌러주고 계속하는 그게 바로 긴 거는 경이고 계속 들어가는 거는 위지요. 그래 경은 인지 이끄는 것이고 윤은 다스리는 것이다. 둔난지세, 둔나 어려울 돈 어려울라. 어려운 시대는 세상에는 군자 유위지시. 군자가 유위하는 때, 유위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유위라 그랬죠.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군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스려 줘야 되는 게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유위지시. 요 유위가 우리 여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경륜이죠. 경륜이 바로 유위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게 경륜하는 거다. 군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때다. 조금 10분 쉬겠습니다. 초구는 이제 220페이지. 초구는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근우하니라. 초구는 반환. 반자가 뭡니까? 머뭇거릴 반 되죠. 원래는 반석반이죠. 반석반. 반석이 뭡니까? 평평하고 넓은 돌이 반석이죠. 반석반인데 여기서는 머뭇거릴 반. 환자도 요 머뭇거릴 반이라고 되죠. 그리고 환자도 머뭇거릴 환돼 있죠. 요 원래 머뭇거리다 보다 구셀환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두개다 머뭇거리다. 초구는 머뭇거리니 이롭다. 정에 거함이 이롭다. 발음에 거함이 이로우며 이근우하니라. 이롭다. 근후 임금을 세움이 이롭다. 요거 여기 역주 해가지고 이근우 사계는 사계가 김장생이죠. 사계가 김장생인데 사계가 계속 나오지요. 사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요 성백조 선생이 간제학파입니다. 간제학파 지금도 있습니다. 간제학파 간제학파는 서인 계열입니다. 서인 계열 그래서 서인은 김장생을 율곡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김장생 아닙니까? 율곡의. 전에 저거 10만 양명설 허구다고 얘기할 때 김장생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선생님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동인인 영의정 누굽니까? 유성룡. 예. 서해 유성룡은 말도 안 듣고 거기 보면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니까 선조는 말이었고 선조 임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유성룡은 그냥 뭐라고 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들은 척 만 척 하더라 이래 선하 때 그랬죠. 그 사람이 그건 사실 이제 그게 엉터리로 밝혀졌는데, 예, 그 사계 김장생이 율곡의 수제자입니다. 아, 그래서 요 간제학파니까 사계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우리 실학자 중에는 요 주역의 주석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학자. 근데 실학자는 주로 남인이 많습니다. 남인이 물론 그 노론도 있기는 있는데 예, 실학 처음 주장한 사람이 남인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론은 일부 북학파라 해가지고 좀 참가를 하는데 주로 서자들입니다. 노론의 그 실학자들은 거의 예, 서자들이고 연암 박지원 정도는 이제 그 정통이죠. 정통 연암 박지원 정도 빼고는 거의 서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뭡니까 그 호시 올린 글 그 친일파 제가 좀 얘기했지요. 했는데 그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지금은 우리가 친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좀 열을 올려가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그 당시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한 거고 지금은 당연히 친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지리도 알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정부처럼 뭐 그 한판 붙는 것처럼 이래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다 우리가 친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지금도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다는 거. 선생님, 요즘은 일본을 안다는 걸 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 단어가요. 지일하자. 아, 지일. 예, 좋네요. 맞네요. 그리고 일본을. 친일은 예. 일제 시대 때, 예. 강점기 때 친일이고, 예. 지금 일본을 아는 건 지일하자. 아, 예. 지일. 우리 지일 해야 됩니다. 지일. 일본 해가지고, 아라가 1호도 공부하고, 그래 해야 된다. 저는 뭐 했지만, 예. 진도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소련놈에게 속지 말고 예. 미국놈 믿지 말고 일본놈 다시 일어난다. 예. 옛날에 그거 아마 그거 제가 알기로는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라고 이래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훈장님. 예. 이 반항 이거 늘바이 반이고. 예예. 머뭇거리다고 돼 있는데. 예. 제가 이 아무리 찾아봐도 반한이라는 게 예. 없는데. 예. 그이 어디에 이제 보니까 반한이 그 주역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한자를 어떻게 썼냐면은 환자는 저 이게 뭐 굴세한. 예. 맨 이자를 썼는데. 예. 반자를 여기 그 소반반 있잖아요. 예. 밑에 그 반자 밑에 그런 명자 쓰는 거. 예. 예. 그 소반반. 예. 그 반자를 쓰라는데요. 다른 데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글쎄요. 옛날에는 이 소반하고 이 같이 예 같이 썼는지 아니면 거기 여기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거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예. 사전도 뭐 잘못된 게 혹시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막 요게 정답이라고 보고 일단 나합시다. 네. 전 보겠습니다. 초이양효제하니 초하면 초구죠. 초구. 초구는 이양효로서 제하 아래에 있다. 초.
초구 지금 매미도 요구하잖아요. 초구는 양료로서 그 이거는 뭐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요 초구는 어떤 경우라 했습니다. 요게 다른 거는 그냥 소음 소양인데 요게 노양이 나온 경우죠. 요 노양이 나온 경우가 지금 초구라 그랬죠. 초구입니다. 초구, 초이양료, 초구, 초는 초구는 양료로서 아래에 있으니 내 강명지제로 당둔난지세하여 강명지제, 강하고 밝은 제주로 해당하다. 둔난지세를 당하다. 둔난 어려운 세상을 당하여 그 하위자 그 있다 하위 맨 아래 위치에 있는 자이니 미능 편주 돈 편왕 제돈이라 미능 편주 능이 편주 능이 문득 가서 미능에 걸리는 동사가 제지요. 미능제 구제할 수 없다. 돈을 구제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그 하위자 맨 아래에 있으니 문득 가서 미능제 구제할 수 없다.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다. 맨 아래 회사 같으면 이제 처음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구제할 수가 없다. 고 반환여라. 그래서 반환이라고 한다. 머뭇거린다고 한다. 방둔지 초하여 바야로 둔의 어려움의 처음에 당하여 해야 되겠죠. 어려움의 처음에 당하여 불반환이 거진즉 반환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거진즉 갑자기 나아가면 이때는 머뭇거리면서 어느 게 좋은지 망설이면서 이래야 되는데 거진 갑자기 나아가면 범난이라 난을 범한다. 어려움을 범한다. 이때 머뭇거릴 때는 머뭇거려야 되는데 뭘 그냥 이렇게 하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의 거정이 고기지라 마땅히 거정 정에 거하여 발음에 있으면서 고기지 굳게 하다 마땅의에 걸리는 동사는 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 뜻을 굳게 하여야 한다. 예, 뜻을 굳게 하고 어디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머뭇거리면서 그냥 있어야 된다. 범인 처둔난즉 범인이 보통 사람들이 처하다 둔난에 어려움에 처하면 선능수정하느니 선 드물다 능수정이 드물다 능이 수정 정을 지킴이 드물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발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시대에 발음을 지키기 어렵죠. 그 일본 사람들이 막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그걸 하니까 그래서 발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정고지 수죠. 진실로 무 없다. 정고지 수가 없으면 정고 발음을 굳게 하는 지킴. 발음을 굳게 하는 지킴이 없으면 장실이 장차 실의 의를 잃다. 마땅함을 오름을 잃으니 안능 제 시지둔 화 안능제 어찌 능이 구제하겠는가 치지둔 때의 어려움 때의 시대의 어려움을 안능제 어찌 능이 구제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둔지세 있다 살다 둔지세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방두너하니 바야흐로 두너하 하 아래에게 어려움을 당하니 아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니 소의 유조 소 뭐 하는 바 유
의유조, 마땅히 도우는 바가, 마땅히 도우는 바가 있어야,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도우는 바가 있어야, 내 그, 내 이에 거둔 제둔지도라. 이에 거둔, 둔에 거하다. 제둔, 둔을 구제하다. 어려움에 살면서 어려움을 구제하는 도, 예, 도, 도가 된다. 고, 그러므로 취, 근후지하니, 그러므로 취하다. 근후지, 후를 세우는 뜻, 임금을 세우는 뜻을 취하니, 위, 말하다. 예, 구보조, 구보조, 보조를 구함을 말한다. 보조할 자를 구한다. 보조할 자를, 도와줄 자를 구한다. 그러니까 보조가 바로 후라 그랬죠. 보조할 자를 구함을 말한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반환은 예, 난진지무라. 반환이라는 것은 난진, 진하기 어려운 모양, 나아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반환이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거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은 나아가기 어려운 모양이다. 둔난지 초에, 둔난, 어려운, 어려울 둔, 어려울란, 어려운 처음에, 초기에 이양제하고 양으로서 아래에 있고 인류 초구를 지금 설명하니까 양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제하고 우, 그, 동체이 상응 음류 예, 흠함지효라. 아, 또 그하다. 동체, 동체 움직이는 체. 요 에, 동체라 하는 건 요런 밑에 있는 게 술에 뇌가 진괴 아닙니까? 진. 술에 요 진이니까 요 움직이는 거. 우레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인다 하는 게 진이니까 요게 예, 동체입니다. 동체에 그하면서 밑에 예, 거에 있으면서 상응 위로 응하다. 음류 흠함지효 위로는 응하다. 요 일효니까 일효가 응하는 거는 어딥니까? 사하고 응하지요. 사. 요 사는 뭡니까? 사는 음이죠. 음이니까 요거는 상응 위로 응하다. 음류 흠함지효 부드럽고 음이면서 부드럽고 흠함에 빠지는 효, 효에 응하죠. 그러므로 사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일륜 사하고 응하니까. 그러므로 유반한지상, 머뭇거리는 상이 있다. 연, 그 득기정이라. 그하다. 득기정, 정을 얻음에 그하다. 정을 얻었다. 초는 1번은 양의 자리잖아요.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요거는 정을 얻은 겁니다. 정을 얻었죠. 고, 그러므로 기점이 이어 거정이요. 점이 이 이롭다. 어, 거정. 정의 거함이, 발음의 거함이 이롭고 본, 아, 우본 성괴지주로 또 본래 성괴지주, 괴를 이루는 주인으로 인류, 요거는 그 둥괴는 인류가 주인이 된다 그랬죠. 성괴지주, 괴를 이루는 주인으로 이양 하음하여, 이양, 양으로서 하음, 음에게 낮추다, 낮추를 하죠. 양으로서 음에게 낮추다. 양인데 요 위에 음이 있잖아요. 밑에 있으니까 음에게 낮추어서 위, 민속이하니, 위 되다. 민속이, 백성이 귀하는 바가 되다. 낮추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죠. 민속, 백성이 귀하는 바가 되니 후지상, 이게 임금의 상이다. 요, 그러니까 이게 요 1번 이게 임금의 상이다. 낮추니까. 고, 그러므로 기상이 우여자 그 상이 또한 이와 같으니 이 점자 여시죠. 점치는 자가 이와 같으면 자기를 낮추면 이 말입니다. 낮추면 즉 이 예, 이 이근이 위후해라. 이근 이롭다. 세워서 위후 후를 삼음이 이롭다. 세워서 제후를 삼을 위 세워서 제후를 삼음이 이 이롭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사효를 재물로 삼는다는 얘기인가? 예? 사효를 재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니죠. 요건 아까 그는 응하는 거는 사를 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우는 딴 데. 대우는 자기가 재우가 되는 겁니다. 인료제게 재우입니다. 그다음에 요 또 상활 나왔죠. 상활. 상활 아까 상활은 대상이고 여기 초구 이제 효 여섯 효마다 상활이 계속 나오는 거는 소상전이라 한다 그랬죠. 요거 요거 초구는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근후 요거를 네, 공자가 보충 설명하는 게 요게 소상전 상활입니다. 상활 수 반환하나 비록 머뭇거리나 지행정냐며 지행 뜻이 행하다 발음을 행하다 뜻은 머뭇거리지만은 머뭇거리면서 잘못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음을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행하며 전 보겠습니다. 현인 제하하여 시구 분리하니 현인이 아래에 있으면서 요거는 초구는 현인입니다. 현인이 맨 아래에 있지요. 맨 아래에 있어서 시구 분리하니 시가 시운이 시대가 뭐 시운이 진실로 미리 이롭지 아직 이롭지 아니하다. 요 미리인데 우리 책에는 분리라고 돼 있죠. 미리나 분리나 같죠. 뭐 미리 아직 이롭지 않다. 아, 이롭지 않으니 수 반환하여 비록 반환하여 머뭇거리면서 미능수 수왕 미능수왕 수왕제 시지돈이나 미능에 걸린 동사는 구자다. 아직 구제하지 않다. 수왕은 갑자기 가서 미능제 예, 능이 구제할 수 없다. 시지돈 때의 어려움을 갑자기 가서 때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으나 연, 유, 그러나 있다. 제돈지지와 여, 제돈지 용은 있다. 제돈지지, 제돈, 어려움을 구제하는 뜻과 여는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죠. 그것과 와 하면은 여가 해석되는 거예요. 뭐 와. 그 다음에 제돈지용, 어려움을 구제하는 서임은 유 있다. 있으니 지제, 뜻이 있다. 행기정, 정을 행함에 있다. 뜻은 발음을 행하는 데 있다.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귀하천하니 이귀, 귀로서 귀한 신분으로서 하, 낮추다 천에게 낮추다 하어천 어조사 어자가 생략되죠. 주석에는 하어 어조사 어자 넣어놨습니다. 천한 사람에게 낮추니 귀한 신분으로서 천한 사람에게 낮추니 대등민냐 대 크게 얻다 민 크게 백성을 얻다. 아, 일조 요게 둥께는 일효적의 초구가 주인이니까 맨 위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는 천한 사람에게도 낮추는 거다. 아, 그래서 예, 크게 백성을 얻다 뭐 민심을 얻다 하죠. 전 보겠습니다. 예, 구당 돈난지시하여 구는 초구죠. 초구는 해당하다 당하다 돈난지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이 양이 내거 음하니 이 양으로서 내거 왔어 그하다 음하 음의 아래에 음의 아래에 그하니 맨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하니 에, 위 에, 되다 이귀 하천지상이라 이귀 귀로서 귀한 신분으로서 낮추다 천에게 낮추는 상이 되다 천한 사람에게 낮추는 상이 된다. 방 돈지시하여 바야흐로 돈지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음유 불능자존이를 음유는 음의 부드러움은 불능자존 불능 스스로 보존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부드러운 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음근을 요 일강양지잔이 요 있다. 일 하나의 강한 양의 재질이 있으니 중소귀종야요. 여러 사람이 소귀종 귀하고 따르는 바 따르는 바가 되고 갱능자첩이하니 예. 더욱 요 뭐 다시 갱 더욱 갱 더욱 능이 자처하다 비하 아래에게 낮춤을 자처함이 되니 아래 비하 아래에게 낮추다 비가 이때는 동사가 되어야 되죠 비하 아래에게 낮춤을 자처하니 소위 대등민이라 소위 뭐하는 소이다 대등민 크게 백성을 넣는 소이다 혹의 혹자가 의심하였다 방두누가 의심하였다 방두누가 하에게 어려움을 당하다 혹자가 뭐라고 의심했냐면은 바야흐로 분 어려움을 당하다 우하 아래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의심하니 하유기호 무슨 귀함이 있겠는가 어찌 귀함이 되는가 말이죠 무슨 귀함이 되겠는가 요 귀하다고 했으니까 일적의 주인이다 했으니 아래 사람한테도 낮추니까 이게 무슨 귀함이 되느냐 하니까 부이 강명지제로 부바라사 이 뭐로서 강명지제 강하고 밝은 제주로서 하의 음류에게 낮추다 하 낮추라죠 음류에게 음의 부드러움에 낮추고 이 능제둔지제로 능이 제둔지제 제 둔을 구제하는 어려움을 구제하는 제주로 이 하의 불능에게 낮추다 불능한 사람에게 낮추니 내 귀 이귀 하천야라 이귀 귀로서 귀한 신분으로서 하천 천에게 낮추는 것이다 황 양지어 음에 하물며 양이 음에게 자위귀 스스로 귀함이 우리 저게 이게 황이 나오면은 황 하물며 뭐에 있어서랴 하물며 양이 음에게 스스로 귀함이 됨에 있어서랴 아니면 되건을 하물며 뭐 되건을 하물며 양이 음에게 스스로 귀함이 되건을 뭐 이랬어요. 예, 그다음에 유기는 두녀 전여하며 둘이 어려울 둔 전자가 여기 보면은 나아가지 못할 전대 있죠. 여기다가 머뭇거릴 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는 나아가지 못한다 보다 이거는 머뭇거릴 전으로 쓰거든요. 두녀 전여 요 여자는 요 주석에 보면은 여는 사야라 어사 어조사다 돼 있거든요. 같을 여가 아니고 어조사니까 요거는 둔여 하면은 요거는 그럴 연으로 보면 됩니다. 둔여 둔 어렵 예 우리 책에는 어렵게 여기고 돼 있잖아요. 그럴 연이니까 어렵게 여기다 막 그냥 어려워하고 해도 되고 어렵게 여기고 전 머뭇거리며 승마 반여하니 승마 말을 타다 반여 요 여자도 그러할 연하고 같거든요. 말을 타서 요 반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눌 반대죠. 나 말을 타서 나눈 것 같다. 말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타면은 말과 사람이 같이 있지요. 말에 내리면 어디 됩니까? 나누어지죠. 말과 사람이 나누어지죠. 말에서 내리는 것을 이렇게 말과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을 반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승마 말을 탔다가 반여 내리 우리 책에는
내려오니 돼 있죠. 내려오니 말을 탔다가 내려오다. 그러니까 말을 탔다가 나누어지다. 말과 나누어지니 이 말 직역으로 하면 말과 나누어지니 비구면 비구면 혼굴이니 비구 도적구 도적이 아니면 도적이 아니면 누가 요 지금은 유기를 지금 하잖아요. 유기는 두 번째. 예, 유기는 유기는 요거죠. 요 음이 노음이 된 경우죠. 노음은 꼬표로 표시한다 했잖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막혀놨는데 요렇게 된 경우를 지금 노음이 요거만 두 번째 이게 그냥 음이 아니고 노음이 된 경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적이 아니면은 혼구 혼인한다. 혼구는 혼 예. 혼인할 혼 구자도 혼인구지요. 도적이 아니면 혼인한다. 누구? 초구와 초구가 이 초구 적에 도적이 아니면은 혼인을 할 것인데 여자 정하여 여자가 정 요는 고들 정 발을 정이죠. 고다서 불자라가 10년에야 내자로다. 불자. 요 자자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를 자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르다 보다 시집갈 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시집갈 자. 그 다음에 정혼할 자. 정혼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예. 불자.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다가 초구한테 시집가지 않다가 10년에야 내자. 10년이 돼서야 시집 간다. 10년 후에 누구에게 시집 가겠습니까? 요거, 6위는 응이 누구하고 응합니까? 요거지요. 5요. 9호하고 응하지요. 그러니까 6위의 짝은 9호입니다. 9호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 이 남자가 젊고, 힘도 세고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아래층에 살거든요. 아파트로 치면 바로 밑에 총각이 아주 멋진 총각이 자꾸 혼인하자고 자꾸 지금 졸라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6이니까 요거는 중정합니까? 중정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음이 오면 요 중정하잖아요. 그래 중정한 부인이니까 여자니까 아무리 칭얼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10년이라 그런 거 때가 돼서 결국 자기 짝은 요 오효한테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유기는 다시 보면 두녀 저녀 머뭇거리면서 말을 탔다가 말을 타는 거는 가려고 타지요. 그러니까 요 초구하고 결혼할까 이래가지고 말을 탔다가 반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니 그렇게 하니 비구면 혼구리 도적이 아니면은 혼인할 것인데 사실 이 초구는 도적이 아니잖아요. 도적이 아니거든요. 예,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정하다 정하여 육이니까 중정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집 가지 않다가 10년에 구호하고 결혼을 한다. 예, 그다음에 본인은 예. 선생님 제가요. 예. 이게 노음 노양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 그러면은 본 다음에 한번 예, 한번 설명을 이거 좀 복잡한데. 예. 544. 이게 노음이라고 딱 예. 정해진 거, 노양이라고 정해진 거가 뭐가 있나요? 맨날? 전에 할 때 예. 하편 맨 뒤에 제가 그 예 괴 뽑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시 명확히 정립된 학생분들이 예 뭐 똑똑한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못.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정리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어디 갔노? 본인은 혼구라 비구라 혼구니 비구 도적이 아니다. 혼구다. 혼이 날 사람이다. 아, 이렇게 해석한 거고. 예, 전 보겠습니다. 이 음유로 이는 요 유기지요. 유기. 유기는 음유로서 음의 부드러움으로서 그 둔지세 살다 둔의 세상에 살면서 수정응 재상이나 비록 정응이 재상 위에 있다. 정응이 아까 했지요. 구호가 정응이잖아요. 위에 있으나 피부 초강이라 핍박받다. 초강에게 핍박받다. 밑에 바로 밑에 네, 자기 짝은 좀 멀리 있고 바로 옆집에 바로 아래층에 아주 멋진 남자가 자꾸 혼이 나자 그런 게 그잖아요. 그래야 초강에게 핍박받는다. 고 그러므로 둔난 전회라 둔난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어려울든 어려울라 둔난하여 전회 머뭇거릴 전 회도 이때는 머뭇거릴 회 같습니다. 돌회인데 여기서는 전회 같은 수로 어려움을 당하여 머뭇거린다. 아, 또 자기 짝은 있지만 이 밑에 이 남자도 멋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는 여 두녀 전여 할 때 여 여는 어사라 사야라 되죠. 인류조 조자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다. 어떤 데 세계는 조사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냥 사하면 그냥 어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마라는 것은 승마는 말을 탄다 그런 것은 욕행냐니 가려고 가고자 하지요. 가려고 말을 타는 거지요. 하는 것이니 욕정응이 욕종정응이 예, 부반영하여 욕종 따르고자 하다 정응을 따르고자 하다 정응은 구호지요. 구호를 따르고자 하여 부반여 다시 반여 나누다 그런 게 말과 나누어지다 말에서 내리다 자기 짝인 구호를 찾아가려고 말을 탔다가 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래 머뭇거리는 거죠. 머뭇거려서 불능진 나아갈 수가 없다. 머뭇거리면서 안 나가는 겁니다. 반은 나눌 반인데 분포지인이 되죠. 분포 나누다 펴다 나누어 펴는 뜻. 그러니까 요거는 말에서 내려가 내리는 거니까 이건 나누어 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니 하마 위반 하마가 말에서 내리는 것이 위반 반이 된다. 그런 말에서 내리는 게 말과 나누어지니까 반이 되니 여마 이처라 말과 이처 다른 곳에 있다. 말과 다른 곳에 말 등에 탄 게 아니고 말은 저기 있고 나는 내려가 이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당 둔세요. 이는 유기는 해당하다. 둔세 어려운 시대에 해당하여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비로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으나 이 중에 거하며 정을 얻었다. 요 중정하지요. 유기는 중정이니까 중에 거하며 정을 얻어서 얻고 응재상하니 유는 뜻이 없습니다. 응함이 있다. 상에 있다. 자기 응하는 것은 구호 위에 있으니 불실의자이라 불실 의를 오름을 잃지 않는 자다.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니까 연 그러나 핍근어초 핍근은 매우 가까이 닥치는 게 매우 가까이에 닥치는 게 핍근입니다. 핍근
초, 초에게 핍근을 당하다. 초구가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핍근을 당하니, 음내 양소구, 음이 바로 양소구, 양이 구하는 바, 양이 음이, 양이 구하는 바이고, 유라는 것은 강소능, 유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강소능, 강한 것이 능멸하는 바다. 유는 강함이 능멸하는 바다. 유당둔시하이고, 유가 부드러움이 당하다. 둔시, 어려운 때를 당하여 고난자구요. 굳게 고난을, 굳은 어려움을 자제, 스스로 구제하고, 우위 또 되다. 양강소피, 요거는 위소용법이네. 위A소비, A에게 비당하다. 또 강량에게 핍박받다. 강량에게, 초구에게, 초구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초구에게, 그게 강량이잖아요. 강 A에게 비당하다. 강한 양에게 핍박을 당한다. 그러므로 양소구, 양이 구하는 바이고, 유라는 것은 양소구요. 그러므로 위난, 그러므로 어려움이 되니, 설비 피버 군한저, 가령, 이것도 가령 설자입니다. 가령,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핍박받지 않다. 군한. 군한에게 핍박받지 않으면, 원수와 어려움에게 핍박받지 않으면, 왕구어 혼구이리라. 가서 구하다. 혼구를 구하다. 혼구에게, 혼인을 가서 혼인을 구한다. 혼인한다 이 말이죠. 혼구는 정응이요. 여기서 말하는 혼구, 그래서 혼인하는 것은 정응이죠. 정응은 바로 위에 구호가 정응이죠. 정응이고, 구는 비리이 지자라. 비리, 이치가 아니면서 이르다. 도적이다. 꼭 도적이다가 아니고 이치가 아니면서 이르다. 요 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데,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둑이라고 했지, 실제로 도둑질을 하는 도둑은 아닙니다. 구는 비리, 이치가 아니면서 지 이런 것이다. 이 수 중정하여, 이는 육이지요. 육이는 수 지키다. 중정, 이 육이는 중정하는, 중정에 있죠. 중정을 지켜서 불구합어 초, 불구합, 구차에 합하지 않다. 초에게, 초구에게 구차에 합하지 않으니, 소이 불자라. 소이, 불자하는 소이다. 결혼하지 않는, 시집가지 않는 소이다. 구, 정고 불려가여, 진실로 만일 정고하여 바뀌지 않아서, 지우 10년이면, 지 이르다, 우 10년, 10년에 이르면, 그러니까 딱 굳게 지켜가, 이 초구가 아무리 결혼한 척해도 안 하고 자기 자극만 찾아가, 그래가 10년에 이르다. 요 10년은 꼭 10년이 아니고 적당한 때가 된 게 10년입니다. 지우 10년이면 둔극즉 절통하니, 둔극,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필통, 반드시 통하니, 그게 바로 10년입니다. 어려움이 극에 당하는 거, 극에 당하면은 다시 통하거든요. 이니 내 획정응이 자육이라. 이에 획정응, 정응을 얻어서, 그래 자기 정응을 얻어서 자유한다. 시집 가서 애를 키운다 이 말이죠. 이 여자 음료로, 여자의 음의 부드러움으로서 구능 능수 기절이면, 진실로 능이 지키다, 지킬 수 있다. 기 지절, 뜻과 절개를 지킬 수 있으면, 구필획통, 오래되면 반드시
통함을 얻는다. 오래되면, 오래되면 통함을 얻는다. 결국은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죠. 황 군자 수도이, 군자 수도 불외화. 하물며 군자가, 여자도 오래되면은 통함을 얻는데, 하물며 군자가 수도 불회화, 도를 지켜서, 불회, 회가 아까 머뭇거릴 회라 그랬죠. 회. 군자가 도를 지켜서 머뭇거리지 않음에 있었으랴. 여자도 그런데 남자가 도를 지켜서 머뭇거리지 않다. 요, 우리 책에 머뭇거리지 않다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거를 머뭇거리지 않다가 아니고, 변치 않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변치 않다 해도 됩니다. 변치 않음에 있었으랴. 초위 현명강정연을 초 초구 초는 초구죠. 초구는 맨 밑에 초구는 위대다. 현명강정지인연을 현명하고 강하고 바른 사람. 아까 이 초구가 주인이 된다 했으니까 아까 자꾸 도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 오해 설명입니다. 초구는 현명강정지연인데 위 구이 침피버인은 하야요. 위, 구, 구가 되어서, 도적이 되어서, 침핍, 침략하고 핍박하다, 어인, 사람을 침략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야, 어째서입니까? 하니까, 왈, 차는, 자, 그, 근거하다, 스스로 근거하다. 아, 이, 이가, 이유, 유로서, 건강, 건강에 가깝다. 이가, 요 이는 구이죠. 아, 육이죠. 육이가 부드러움으로서 강에 가까움에 근거하여. 근거하여서, 위, 의를 삼다. 의를 삼은 것이고, 갱, 불계, 에, 계산하지 않다. 다시 계산한 것은 아니다. 초지덕 여하. 초의 덕이, 초구의 덕이 이와 같다. 초구가 도적이 되는 덕이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 역지 취 여차 아니라, 역이 뜻을 취한 것이 이와 같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본의. 이제, 아까 여기도 반을 설명했는데, 여기도 반의 나눌 반에 대한 설명이다. 반은 분포 불진지무라, 분포, 나누어 펴다. 나누어 펴서 나아가지 않다. 나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말 위에 나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말에서 내렸다 이 말이죠. 자는 허가야니. 자라는 것은 여기서 자. 여기서 불자라가 10년에야 내자로다 할 때 요 자. 자는 허가. 시집감을 허가하다. 그러니까 불자 시집가지 않다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허가, 가를 허가하다, 시집감을 허가하는 것이 바로 자니, 예왈, 얘기에 말하기를, 여자 허가거든. 여자가 시집감을 허락을 받으면, 여기, 개이자라 하니, 개자가, 요, 비녀개자죠. 비녀개자인데, 말일 리가 있으니까, 개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비녀를, 예, 비녀를 꽂다가 돼야 되죠. 비녀를, 비녀를 꽂고 자, 예, 요, 요때 자는 자를 짓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감을 허가하면, 그러니까 정원, 이제 시집가게 되면은 비녀를 꽂고, 그전에는, 그걸 하죠. 머리를 그냥 땄죠. 땄고 있다가 비녀를 꽂고 자를 짓는다. 자를 짓는다인데, 여기는 요 자를, 또 시집갈 자로 그냥 해석한 책도 있습니다. 비녀를 꽂고 시집간다 아니면 비녀를 꽂고 자를 지으니 육이는 육이라는 것은 음유 중정으로 음의 부드러우면서 중정하잖아요. 중정으로 유응어상 유응어상 상에 응한다. 상은 저 구호지요. 구에 응하나 승초강이라 그러나 타다 초강을 탔다. 초강 요 구일이죠. 9일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걸 탄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양을 지금 타고 있죠. 이가 양을 타고 있다. 고 그러므로 위 소난이 전회불진이라. 그러므로 위 되다 소난 어려운 바가 되어서
전회 머뭇거리면서 불진,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한다. 아, 연, 그러나 초, 비, 위고요. 초는, 초구는 비, 위 되는 것은 아니다. 구, 도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초구는 도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 구, 여기 위 혼구이라. 여, 이에 바로 구하다. 여기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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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혼구, 혼구가 되기를 구할 뿐이다. 이 초구는 사실은 도적은 아니고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드는 사람일 뿐이다. 단 기 이 수정이라. 다만 자신은 발음을 지킨다. 발음을 지키니까 자기 짝이 이 짝을 찾겠다고 하는데 발음을 지킨다. 고 그러므로 부지허 허락하지 않다가 지우 10년, 10년에 이르다죠. 10년에 이르러서 수궁이극지, 수궁, 이 숫자는 여기 운수 숫자입니다. 운수가 다하고 이극, 이지가 다하면, 거기에 달하면 망구자 그하고, 망구, 망령대이 구하는 자가 떠나가고, 망령대이 구하는 자 초구죠. 초구는 떠나가고, 정응자 합이 가허이라. 정응, 정응은 구호, 정응자와 합하여 가허, 허락할 수가 있다. 효유자상, 효에는 이러한 상이 있다. 고 그러므로 인이 개점자하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개 경계하다. 점치는 자에게 경계하였다. 예, 오늘 뭐 과제인데 요 조금만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아 여기 지금 요거 했지요. 요거를 했는데 요거를 소주에 보니까 이래 설명했습니다. 요게 관우이면은 관우를 자꾸 찝쩍거리는 사람 누굽니까? 조조지요. 자꾸 내부와 하자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관우의 짝은 뭡니까? 유비가 여기 구, 여기 유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리고 또 여기 소부, 소부입니까? 흉노적에 붙들려 갔죠. 한나라 장군. 아니 장군, 장군. 이진. 이진은 나중에 그거 했고 끝까지 절개를 지켜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소부 아닙니까? 이 사람 보고 흉노가 자꾸 내부가 해라 자꾸 꾸덕이죠. 그렇지만 소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나라죠. 한나라. 이렇게 소주에 이렇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